안녕하세요. 김치명인 강수입니다. 오늘은 돈나물 물김치를 맛있게 또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재료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요거는 맹물에다가 식초나 뭐한 방울 딱 치고서 이렇게 할때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요 돈나물이 좀 있으면 꽃이 지금 다 버무려졌거든요. 버무려지기 전에 직전에 이게 피면 꽃 피기를 필때이그 꽃에 있는 향이 벌레가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보이는 데까지는 소독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점점 갈수록 먹고 싶더라도 또 이것도 저도 요 주위에서 뜯었거든요. 산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날 때 한번 해잡듣고 더 잡듣고 싶으면 그때는 꽃이 필 때니까 꼭 식초로 한번 깨끗이 더 한번 추가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식초, 이거 깨끗이 씻은 다음에 식초물 약간 삼삼하게 타가지고 거기다 한 조금 한 1, 2분 정도 담가서 헹궈서 이렇게 건져 놓은 거고요. 이제 제가 과일을 김치에다 잘안 넣는 이유는 오래 두고 못 먹으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같은데 그런데 셀프들은 그런 걸 빨리빨리 섭취를 하니까 과일을 많이 넣으셔도 얼른 맛이 없을 정도로 변하지 않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금방금방 소비를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그런 걸 많이 넣고 먹다가 남으면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준비 차원에서 이런 우리 집에 가정집 김치는 이거를 과일을 안 넣거든요. 근데 오늘 돈나물 김치는 얘가 돈나물 특기가 조금 비릿한 냄새가 특기예요. 그게 이 돈나물 김치의 원이그 영양 성분이니까 이것도 요즘에 1년에 한 번씩 잡드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한 반찬 없을 때또 해서 시원하게 잡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지금 이 돈나물이 200g이에요. 200g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놓고, 사과도 깨끗이 씻어 놨는데, 사과는 어지간히 중보다는 좀 크고, 이런 거한 반쪽 정도만 드세요. 그래서 여기는 단 것이 안 들어가도 돼요. 왜? 이 사과, 이게 단맛이 우러나가지고, 너무 또 얘가 다르면은 먹기가 좀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물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담아볼게요. 근데 뭐 이런 거 씻는 거는 사과 같은 거를 씻어보면 미끈덕거린 게 있으면은 식초에 약한 수세미 같은 걸로 해서 살살 버무려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찍는 거는 뭐 기본은 다 엄마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말도 빨리도 못하고 더덕거리고 사투리 쓰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지금 요 담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담는 것만 잘 봐도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빨리 담는다고 전통 음식은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그거를 지금 건강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쓸데없는 양념을 많이 안 넣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요 양념을 제가 맛있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맹물을 한 6컵 정도 넣었어요. 6컵 정도 되고,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 물을 타야 돼요. 제가 이렇게 김치 담아보니까 이런 물김치 같은 거는 고춧가루도 어느 정도 맛있어야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 고춧가루가 이 김치에 고춧가루하고 젓가락으로만 맛있으면 진짜 김치는 간 맞추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김치가 엄청 힘든 거예요. 남이 입에도 이거를 비위에 맞춰서 담으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셔서 이제 나는 이렇게 볼때좀 요거보다 더 빨가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를 하세요. 이제 여기 육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런 물김치 같이 멀겋게 담으시면 안 돼요. 텁텁하게 자르놔도 이 돈나물이 절여지면 아주 까불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나물 먹을 때는 돈나물 물김치는 주의할 게한 가지 있어요. 돈나물이
이 김칫국에 타놓으면 한 이틀만 있으면 돈나무가 꼬무죽죽하게 이게 투명해 삶아진 것 같지. 이제 그거 앉는 게 비법이에요. 뭐든지 색깔도 살려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뭐 엄직스러워야지 먹지. 그게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물을 조금 아주 빨갛지도 않고 아주 연하지도 않고 이렇게 탄 데다가 지금 요거는 다시마 육수 풀 쓰는 거 보여드렸죠? 그거 써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밥할 때 물을 조금 넉넉히 부어서 김치 담으려면 이렇게 끓으면은 그거를 부세요. 예. 멀겋게. 이거는 풀 같은 걸 많이 써서 넣으시면 이 김치는 돈나물이 이렇게 투명하게 양념이 너무 과하면 얘는 안 돼요. 연하고 맛있고 시원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마늘 큰 숟갈로 한 큰술 넣으시고 소금도 하나 넣으시고 간을 다음에 다 끝나고 한번 보세요. 간하는 거는 근데 왜 이거가 정답이 안 되냐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으로 간한 번에 딱 맞춘다 그런 거는 그거는 레시피가 맞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간도 틀리고 소금의 종류도 틀리고 어디서 나오는 것도 틀리고 몇년 묵힌 것도 틀리는데 어떻게 간이 딱 맞아요? 간 보시고 추가시키는 거지. 저는 김치만 57년을 담았어도 지금도 조금 의심적인 게 배추김치 같은 건 절인 양도에 딱 맞게 하니까 딱 맞는데 이런 물김치 같은 거는 간을 한번 소금이 녹으면 한번 봐주셔야 돼요. 네, 중간에 저으면 안 돼요. 익을 때는 김치는 그냥 놔둬야지 끼적거리면 옛날에 엄마들 그랬잖아. 김치 누구 와서 조금 덜어주고 손질해서 넣어놓고 익으면 왜 이번 김치는 맛이 없냐면 이번에 김치는 미쳤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공기가 막 들어갈 때 젖어 놓으면 맛있게 이게 쨍하는 맛이 없어요.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김치는 잘 담는 게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익어서 시원하고 톡 쏘는 걸 살리려면 여기에 맞는 재료만 넣고 손질 간질 간수를 잘해야 되지 별걸 다 넣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간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지금 간도 다 하고 육수도 조금 넣고 풀국도 밥물 조금 붓고 해서 이제 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걸 넣는 거예요. 돈나물 씻은 거를 깨끗이 손지르는 거 아까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식구 가족 없는 사람들 한 이틀 3일 정도 잡수실 것만 담고 또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담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많이 담아놓으면 이 입자가 이건 많이 담아놓고 먹는 게 아니다. 요거는 쪽파 5개 또 청양고추 지금 이렇게 빡빡해도 좀 있으면 이게 홀랑해져요. 이게 절여지면 청양고추 홍고추 넣으셔도 되고 저는 파란 것만 있어서 파란 것만 넣을게요. 얼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제 요거 반을 사과를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쓰세요. 그냥 모양 보시지 마시고 먹기 좋은 대로 이거는 이 비릿한 냄새를 이 사과가 중화시켜 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다른 과일은 안 넣어도 여기는 이 과일을 좀 넣어야 돼요. 넉넉하게.
요것도 너무 많이 넣으셔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거 빡빡하게 이렇게. 뭐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요게 잠깐 익으려고 할때팡 익어버리면 안 되고, 익으려고 맛이 들 적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물김치 뭐 그런 거 넣고 국수마리 같은 거 해서 드실 때도 요 김치도 또 해서 오이 집에 담다 보면 먹을 때 익은 거 같은 거 있으면 쫑쫑 썰어놓고 그런 거 해서 먹어도 아주 별미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